저 최은숙 시의원은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당진시 최초 지역구 출신의 여성 의원과 최다 득표로 의회에 입성하였고 책임있는 지방자치, 성평등한 정치문화와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현재 당진시 의회 총무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 더하기 공간 조성, 우봉제 저수지 친수 공간 및 생태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조성 확대, 지역 주민의 삶이 빛나는 도시 구축, 인문 관광 도시 및 내 삶이 빛나는 도서관 도시 만들기, 일상의 따뜻한 성기는 보살핌의 생활 정책 공약,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및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외 노동자 보호 및 돌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산뜻한 생활정치, 친화도시 재정비 및 정책 추진, 취약 주민의 심리적 정서 지원 체계 마련 및 아이 발달센터 설립.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요구되는 지금 전환적인 시대에 당진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정치는 사람과 사람을 보살피고 환경과 지역을 살리고 지역과 지역의 경쟁을 넘어 상생과 균형을 위해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의정활동으로 따뜻한 보살핌의 리더십으로 지역과 당진 시민의 삶을 향한 시대적 변화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수용성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